아, 도시로 치면은 한 50개 정도. 50개? 엄청나게 많이 다녔네. 김숙 씨, 그 저기 지금 뭐 50개 도시를 다녔으면은 해외. 네. 그리고 언어는 그래도 좀 하지 않아요? 한국말로 해도 다 통하던데요. 아, 그래?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음식 시킬 때도 요거 한 개랑 요거 두 개. 빨리 갈 거야, 빨리. 이거 그럼 계산이 가죠. 이거 비싸. 이거 어때? 이거는 거기 이제 여행 엄청 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혹시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돈 뭐 지갑을 들고 가거나 영어가 안 되니까 막 버벅거리면서 결국 못 따진대요. 근데 당당하게 한국말로 얘기하라. 야 지갑 갖고 와. 내 지갑 훔쳐갔지. 너 죽는다. 막 이러면 걔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지갑이 다르잖아. 네, 네, 네. 죽은 건 다 아네. 진짜 죽은 거. 통해? 다 통해. 통해. 아 진짜로. 걔네들 도움 만적 있었나 봐요. 그럼요. 있었지. 가방을 두고 갔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요. 어디야? 어디야? 이태리에서. 이태리에서. 이태리 도둑이 많아. 그래서 제가 야, it's my bag 그랬더니 it's my job 이러더라고요. 이거 힙합이네. 완전 라임이야. 힙합을 꺾였어요. 그래서 이게 미쳤나? 남의 가방을 확 갖고 와 그랬더니 쏘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하지 말라는 얘기를. 예, 예, 예. 한국말 다 통한다. 한국말 다 통해. 아니 근데 그림이 없는 경우 어떻게? 그림이. 네? 그림이 식당에서. 식당에 그림 없는 거? 그런 데를 안 가지. 그러면은. 그림 없다고 어디 가냐고. 옆에, 옆에 테이블. 저거. 저거. 두 개. 다 되네. 김숙 씨는 한 세 개씩 먹네요. 예.